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에는 크게 육해공, 이에 더해 해병대까지 각 군별로 맡은 영역에 특화된 전술과 무기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맡고 있는 분야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는 만큼 군별 특성도 차별화되어 있으나 계급 체계만큼은 육해공 모두 동일합니다. 군대의 근간을 이루는 병사, 각 병과별, 부대별 전문화된 부사관, 이들을 이끄는 장교로 말입니다. 군대는 존재 목적상 각 계급 간의 위계질서가 명확해야 하며, 같은 그룹 내에서도 진급을 할 때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의무로 징집되는 병사에서 직업군인, 간부로 통칭되는 부사관, 장교 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 과거 6.25와 같은 전면전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 진급이 굉장히 빠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평시인 현재는 복무기간, 평정 등은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진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시임에도 해군 수병으로 6개월 복무 후 대위로 진급한 것도 모자라 소령, 최근엔 중령까지 탄탄대로를 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을 지키는 충무공의 후예 해군.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 임무로 하며 전쟁 억제, 해양 통제, 해상 교통로 보호 등 전부 언급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교들 사이에서도 특히나 해군은 그 위계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수병으로 단 6개월만 복무 후 대위로 진급하더니 소령, 중령으로 진급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이국종 해군 중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주대 의료원 외상연구소 소장 이국종 교수님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상외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으며, 흰색 가운 혹은 수술복 차림의 모습이 익숙하지만, 공식 석상에 해군 정복을 입고 참석하는 등 해군 장교로서의 포스를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그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해군 장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군 체계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니, 전문의가 당연히 장교인 대위로 임관하는 게뭐 특별한 일인가 싶으실 텐데, 이국종 중령은 최초엔 해군에 병사로서 입대하여 갑판병으로 복무하였습니다. 그의 생일을 살펴보면 1969년생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태어난 이국종 중령은 유년 시절 집이 가난하여 동사무소에서 밀가루를 배급받아 끼니를 해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국종 중령의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로서 1군단 통신병으로 전쟁 중 심한 부상을 당하여 큰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더욱더 열악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과 부족한 지원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상처도 받았지만 자신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전해집니다. 이국종 중령은 병원에 갈때 국가 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의료복지카드로 접수를 하였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아 진료 거부를 당하기 일쑤였으나, 유일하게 김학산 외과병원에서 차별 없이 그를 진료해 주었으며, 의료복지카드를 내미는 그에게 오히려 아버님이 자랑스럽다며 용돈을 쥐어줬다고도 합니다. 최초에는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해군 장교가 되려 하였지만 시력이 좋지 않아 불가능하였고, 유년 시절 자신을 격려해 준 몇몇 의사들의 격려와 장애를 가져 냉대받던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는지 의사가 되기로 하고 아주대 의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대 재학 시절 가정 형편이 다시금 어려워지며 의사의 길을 포기하려 학교에 재적 신청을 내고 1992년 해군 갑판병으로 입대하게 되죠. 군의관으로서 임관한 것이 아닌 수병으로서 입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해군 간부들은 어떤 큰 파도도 헤쳐나가며 임무를 수행하는 뱃사람 정신을 강조하며 그에게 의사의 길을 포기하지 말 것을 독려하였고,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였기에 합법적으로 6개월만 복무하고 전역 후 다시금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끊어진 것 같던 군과의 인연은 미국에서 외상외과 연수를 하며 다시 이어지는데, 연수 당시 지도교수가 미 해군 군의관 출신의 브루스 포텐자 예비역 군의대령이었고, 연수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이국종 교수는 포텐자 대령의 추천으로 2003년 주한미군 중증 외상환자 치료를 맡게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주대병원 헬기장에 주한미군의 헬기도 자주 오고 가는 걸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대병원에서 근무하던 이국종 교수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군 선장을 치료하며 또 다른 아덴만의 영웅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5년 대한민국 해군은 그를 명예해군이자 해군 홍보대사로 임명,
해군 대위로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명예 해군은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촉직으로 2년이 그 임기입니다. 이국종 교수 이후로도 몇몇 명예 군인들이 탄생하였고 홍보대사 성격이 짙은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이국종 중령은 이를 가벼이 받아들이지 않고 각종 공식 석상에 장교정복을 입고 참석하며 거수경례를 하는 등 진정한 해군 장교로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최초에는 항해 장교의 병과시장을 정복에 폐용하였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활약하는 그에게 해군은 의무병과휘장을 수여하였고 군의관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병역은 군의관으로 복무하진 않았지만 실제 의사가 되어 돌아온 그에게 군의관 신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해외 연수까지 다녀오며 군 병원에서도 까다로워할 수 있는 총상에 대한 수련을 하고 온 그에게 군은 오히려 고마워하는 입장이죠. 이국종 교수님은 수많은 미디어의 힘을 빌려 우리나라의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비판과 지원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해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 인식시켰으며 닥터헬기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국종 교수님은 해군 장교의 신분으로 도서지역 군 외상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해상훈련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군 해양의료원 통제하에 잠수함이나 상륙함 등에 승선하여 훈련하며 현역 군인과 마찬가지로 잠수, 공중강화, 현수화강, 헬기 이송, 도하 등 모든 과정을 함께 한다고 하니 그의 어릴 적 꿈이었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현역 해군 장교 못지않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소령으로 진급하며 명예 해군 첫 진급자라는 기록도 세웠으며 군 관련 세미나 및 청와대에 초청받을 때는 장교 신분으로 정복을 착용하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는 실제 장교와 같이 소령 이국종이라는 관등 성명을 대고 거수경례를 하기도 하였죠. 이국종 중령은 겉으로만 군의관이 아닌 실제 군 관련 작전에 깊숙이 관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며 총상을 입은 오청성 씨의 수술을 이국종 교수가 집도하였고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온 사람이니 자유대한민국이 직접 살려내야 할 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해군 중령으로 진급하였으며 최근까지도 국방부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군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의료계와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 시민으로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지만 전역 장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 국방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19살로 돌아간다면 해군사관학교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국종 해군 중령. 막대한 책임감과 신념으로 인하여 특유의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프로즌맨, 이과 미중년으로 불리며 수많은 역경에도 국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용진하는 이국종 중령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군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